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홍조 치료 후에 피부가 붉어 보이는 이유, 홍조 레이저 치료 후에 얼굴이 붉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지난번 방송과 비슷하지 않나? 지난번 방송 어떤 거였냐면 홍조 레이저 치료 후에 우리가 홍조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그 지표 중에 붉은기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홍조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앞에 방송 보시면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홍조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후에 얼굴이 더 붉어졌어. 얼굴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 너무 붉어진 거 아닌가? 홍조에 붉은 게 없어져야 되는데 왜 더 붉어졌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번 방송은 홍조 레이저 치료 후에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난이도가 높은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홍조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홍조 레이저 치료 후에 또 붉어지는 걸로 걱정해서 가졌던 궁금증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이저 후에 왜 피부가 붉어 보일 수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해결해야지 이제 레이저 치료 후에 얼굴이 붉어진 이유를 설명 좀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여기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멜라닌 색소가 제거된 후에 혈관이 나타남.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피부를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 피부 표면에서부터 쭉 내려간다고 하면 표피가 있고 표피가 여기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진피가 있는데 혈관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진피가 들어가야지 혈관이 나타나요. 즉 표피는 혈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주로 멜라닌 색소가 있는 부위가 어딜까? 요 표피 부분이에요. 각질이라든지 요 표피. 그러면 우리가 혈관 레이저를 쏠 때 위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혈관에 문제 있는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 레이저를 쏠 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멜라닌 색소를 먼저 걸치고 혈관을 만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로 우리가 혈관 레이저라고 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다고 옛날에 얘기했죠. V빔 퍼펙타 595 나노미터의 파장을 쓰는 혈관 레이저고 585 시너지 멀티플렉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32 KTP 같은 XLV 같은 것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 주로 여기에 있어요. 577, 585, 뭐 59 이런 것들이 주로 여기에 몰려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한 파장들은 뭐예요? 혈관에 대한 흡강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멜라닌에 대한 흡강도도 높아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이 위에서 혈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서 레이저를 쭉 쏘면 이 혈관에 도달하기 전에 색소에 먼저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 파장의 레이저들은 먼저 색소에 흡수되고 그 걸쳐서 혈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이저를 자꾸 쏘다 보면 여기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점점 넓어지게 돼요. 왜? 혈관만 타겟이 되는 게 아니고 멜라닌도 같이 일부 타겟이 되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를 자꾸 쏟게 되면 멜라닌도 자꾸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얼굴 톤을 굉장히 밝게 만들어요. 그럼 얼굴 톤이 밝아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혈관은 다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멜라닌 색소, 얼굴에 어두운 색소가 많이 제거되게 되면 혈관이 더 잘 보이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혈관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멜라닌 색소가 제거되고 혈관이 일부만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 톤이 밝아져 있으니까 밖에서 보면 얼굴 조금만 봐도 그냥 붉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혈관 장비로 안을 들여다보면 혈관은 분명히 더 없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얼굴이 더 붉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두운 피부톤을 만드는 멜라닌들이 혈관 레이저에 의해서 일부 제거가 되게 되면 그 밑에 보이던 혈관들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혈관이 많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혈관이 눈에 더 잘 띄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붉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했던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레이저를 해서 혈관을 많이 제거하더라도 실제로 안에 있는 흐르는 혈액량은 갑자기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혈구 안에 있는 햄이라고 하는 색소가 붉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흐르는 혈액량이 확 감소하지 않는 이상 얼굴에 붉은기가 크게 감소했다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붉은기가 계속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두 개가 우리가 일반적인 홍조 레이저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붉어 보이는 걸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색소가 많이 없어지니까 밑에 있는 혈관이 더잘 보여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조금만 붉어져도 확 붉어진 것처럼 티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는 뭐예요? 혈액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햄이라고 하는 색소 때문에 계속 붉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유고, 그러면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일반인들은 그냥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을 해요? 시술 후에 얼굴에 붉은기가 계속 유지되면, 얼굴이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었는 게뭘 의미할까? 그러면 어떨 때 얼굴이 붓고 어떨 때 얼굴이 붓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혈관을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쳐요. 이거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혈관의 단면을 본 거라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레이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레이저를 이렇게 쏜다고 하면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물감 레이저, 다이 레이저라고 하는 V빔 퍼펙타, 시너지 멀티플렉스 같은 것들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를, 혈관의 위에를 응고시켜요. 혈관 위쪽에 혈액들을 응고시켜요. 왜 그러냐면 서브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얘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나가는데, 얘가 탁탁 끊어듯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쭉쭉 붙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을, 혈관의 위에 부분을 응고시켜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요 혈액 응고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응고된 물질들이 지나가다 혈소판 같은 게 부딪혀갖고 이 부분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점 많은 응고 물질이 되면 이 아랫부분이 비워지게 되고, 그러면 이 혈관이 통으로 없어지게 돼요.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면서. 다 옆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렇게 혈관이 응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응고된 물질들이나 혈소판이 부딪히고, 그럼 여기가 점점점 넓어지게 되고, 이 밑에 부분이 캐비티, 즉 비워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더 이상 혈액이 흐르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혈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첫 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관을 없애는 원리를 이 방법으로 쓰죠. 두 번째, 어떤 걸 써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옆에 단면을 동그랗게 그리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액 응고가 요만큼밖에 안된 거예요. 그림에처럼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 응고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옆에, 이제 혈관의 옆에 모습을 보면 요만큼만 되는 거예요. 이 사진처럼 막 이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혈액이 흘러요. 그러다가 요 압력 때문에 순간적으로 혈액이 더 많이 들어와요, 아래 위로. 그러면 이 부분이 약간 붉게 돼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요 붙어있던 응고된 물질들이 그냥 흘러가면서 재관류가 일어난다 그래요. 재관류. 그러면 다시 혈액이 흐르면서 쫙 그냥 일반 혈관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냥 일반 혈관처럼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정상화되는 거죠. 즉,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거는 붉어 보이는 거랑 관계없고 멍드는 경우인데요. 이 위에 이렇게 레이저가 내려오면서 이 부분이 순간적으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이 응고되면 압력이 아래로 가해지면서 이 혈관이 터지게 돼요. 그럼 아래쪽으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멍이 들게 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감 레이저, V빔 퍼펙타라든지 시너지를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로 쏟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술자가 이렇게 멍드는 게 싫다면 적절하게, 그럼 문제가 안 생기게 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이 다이 레이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서브펄스가 연속으로 이렇게 타닥 나가는 개념이 아니고, 한 방에 긴 레이저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레이저를 가지고 트루 롱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려진 XLV, 532 KTP가 트루 롱펄스 중에 하나고, IPL도 일종의 트루 롱펄스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레이저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에부터 이렇게 삥 둘러싸가면서 레이저가 열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테두리를 가지고 이렇게 응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혈관의 통로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럼 안에 좁아지니까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혈액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얼굴이 퉁퉁 붓는 현상이 생기는 게첫 번째. 보통 레이저를 하고 나면 그 혈액이 응고될 때 주변에 열을 발산시켜요. 왜냐하면 혈액이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맞는 순간 그게 딱
응고가 되면서 주변에 열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잔존열이 근처에 남아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뜨거운 곳에 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차가운 데 가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창백해져요. 그런 것처럼 잔존열이 많이 남게 되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이 일어나고 이렇게 혈관이 붓게 돼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혈관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패턴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냥 다시 재관류가 일어나서 다시 혈관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요 근처에 아까 전에 혈소판 같은 게 붓고 뭔가 혈액 응고 물질이 자꾸 부어가지고 여기에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혈액이 안 흐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관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치료가 잘 된 경우고 안 그렇고 다시 재관류가 일어난다거나 그냥 부었다가 주변 조직들을 계속 붓게만 했다가 다시 재관류가 되는 경우는 레이저 어떤 스킬이 좀 부족한다거나 시술을 잘못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부었다가도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옆에 있는 혈관이 자극돼서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혈관이 부어서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 혈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술 후에 왜 얼굴이 붉어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사실은 이 정도는 의사 레벨의 의학 지식이라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도 돼요. 레이저 시술 후에 얼굴이 붉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내용을 가지고 잘 들어두시면 거기에 대한 걱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도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